반갑습니다. 부술년이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지장제일이 부술년에 양력으로 하면 부술년에 마지막 지장제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늘 내가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1년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땅 지자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장자고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키워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뜻을 갖다는 잘 받든다면은 따른다면은 우리는 지금 1월 달부터 12월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꿈을 희망을 키워주고 살려주는 또 그들이 나의 좋은 말 한마디 아니면 나의 표정 나의 응원을 얻고 업어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응원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일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그런 힘을 주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하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장제일이니까 오는 게 아니고 늘 오늘 지장제일을 다음 달에 지장제일을 맞이할 때 이 한 달 동안 나는 어떻게 살겠다? 누구에겐가 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는 그런 행동을 행위를 말을 표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을 살아오셨겠지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 보왕 삼매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남은 것, 저번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했고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일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고요. 마지막 31일 날 또 우리 법무사에서 제아의 종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 여기에 12시 되면은 종을 치니까 여러분들 한번 와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받으려면은 오셔가지고 종 한번 울려주셔야 되고요. 또 보면 우리 저 법당과 지장제 사이에 또 새해 등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소망을 적어가지고 등도 하나 다시고 제아종 소리에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새해는 진정으로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기회를 갖다가 맞이하는 12월 30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항삼매농 6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나누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나의 이익을 바라며 정을 나누면 도의를 잃게 되고 도의를 잃게 되면 반드시 그릇됨을 드러내게 되느냐.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볼지니 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힘든 교제로서 깨달음의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생활이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이웃에게 보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평상시 만나가지고 커피를 사주고 점심을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다 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은 결혼을 하실 때 또 우리가 축의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올 걸, 이 축의금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줄 사람들한테만 주는 분도 또 있죠. 그런 안 그러면은 또 사업상 또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진정한 정이라는 것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놔둘 때 꼭 그거에서 사랑을 갖다 되돌려 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용돈 하잖아.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그래서 줘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주면서 이거 지금 내가 잘 키워줬으니까 너는 다음에 내가 늙으면은 나에게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달라 이런 계산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란 모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지만은 이웃에게도 어떤 기대심리, 내가 저녁에 점심을 한번 샀으면은 커피를 사고 점심을 샀으면 너도 나에게 뭐 뒷날 커피를 사고 음식을 사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안 되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처음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시잖아요.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바라면서 정을 나누게 되면은 뭐냐나 도의를 잇는다. 도의를 잇는 건데 서로의 신뢰를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갖다가는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장제일 날 와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당신을 믿습니다가 됩니다. 지장보살님 믿고 부처님을 믿으시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왔고 인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음덕이 쌓이고 되면은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 믿음이 없게 되면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지극하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의심이 들지를 않습니다. 불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절에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 절 한 배 한 배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을 갖다가는 이득을, 이렇게 내가 절을 갖다가는 3,000배를 했으니까 3,000배만큼의 복이 나한테 주어져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 인사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것, 이런 게 거래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 부부 간에 서로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게 거래 관계가 돼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래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신에게 제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존경심이 쭉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한 믿음이 없으면서 부처님께 절했고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뭐입니까? 계산적인 마음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줄 때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따뜻함,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꿈을 좋은 사람이 되기로 약속을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뭐라 했습니까? 힘든 겨전에서 깨달음의 유천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제일 힘든 교제가, 관계가 우리의 가족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듣지를 않냐고, 동으로 가면 가라 했는데 서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제일 친구들은 안 보면 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남이라면 안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부터 안 보면 되고, 이렇지만 우리 가족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상대에게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상대가 변화하기를 반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좋은 말을 열 마디를 하면은 열 마디 중에 한 마디라도 상대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한 마디라도 잘 이해하고 고쳐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먹고 다음에도 좋은 말을 열 마디를 해가지고 한 마디 들어주면 그것도 고맙다고. 그렇게 한 번 쌓다 보면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가다 보면 열 마디 중에 한 다섯 마디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한 마디 했으면 당장 행동 안 고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치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은 내 성질이 급하다고 상대가 말, 내가 좋은 말 해줬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냐고 고함을 치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열 마디 중에 한 마디 들을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좋은 말을 해줘서 했을 때 기다려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상대를 위해서 말을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못난 행동,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뭐가 펑 터지는 게 그게 깨달음, 그것도 깨달음이지만은 그런 깨달음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정을 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냐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정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 돈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선원에 있을 때 옆에 사는 스님들한테 늘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입으로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은 말이라도 자주 들려주시는, 그건 돈 안 들어가. 그게 돈 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잘해요. 예. 여러분들 돈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한번 해볼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아, 내가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사랑을 나누어져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 되게 있으면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의 원인,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회로라는 것을 알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7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내심으로 자신을 본내며, 내심으로 자신을 본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느니라. 깨달은 이에 처세는 사람들의 허망한 행위를 살피며 그냥 무심하게 주고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거여가는 사람들로서 나의 인품을 성숙해 주기로 하는 좋은 친구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한자는 월림입니다. 정은 원자에다 숯불림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 간에는 그렇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하면 즉각 착각 하게 주길 바라고,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야, 공부해라 하면 공부 착 열심히 하고, 게임하지 마라 게임 안 하고, 친구 만들 저녁에 늦게 친구 만나지 말라면 밤 10시 돼서 친구 만나러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죠. 거스리자 내심으로 자신을 뻗낸다 했습니다. 아, 내가 위대하구나,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거만한 마음이 되잖아요. 거만한 마음이 아만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만심이 자기가 잘났다, 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낮추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런 권위로서 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내 앞에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에게 용돈을 받아봐야 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찍소리 듣기 못하는 이유, 돈을 벌어 오잖아요. 경제권을 갖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격전이 돼가지고 아내분께서 부인께 되시는 분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남편이 돈을 용돈을 받아간다면은 거기에 또 그 하는 게 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만심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아상.
자존심이 아상입니다. 그런 아상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남에게 대해서 나보다 잘 살면은 어이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 살면은 나보다 못 살아 하고 무시하고 깔보게 되고 또 학력이 나보다 늦다 낫다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나의 인격과 인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갖다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새끼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호합니까? 우리들도 인간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줄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도 있습니다.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살아주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게 있지만은 인간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못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잘 배운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못 배운 사람의 마음이 다르냐?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면 못 사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의욕이 넘친다면 못 사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의욕이 넘치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이 평등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계급들을 사성계급이라 해가지고요. 그런 계급들을 타파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절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절 문 앞에를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나이가 적어도 먼저 들어온 사람은 형님이 되고 나이가 많아도 늦게 들어온 사람은 동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일주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일주문을 갖다는 세워놓은 이유도 일주입니다. 하나의 기둥으로 됩니다. 일시문의 세계가 될 때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올라오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심의 마음으로 이 법 일지문 통과하고 천왕문 통과해서 불의문을 통과할 때는 불의문이 뜻이 뭡니까? 차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 이 장소가 어떤 무슨 장소죠? 써놨잖아 저 앞에 뭐라고 써놨죠? 보제로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두루 어떻게 됩니까? 거느릴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만심, 내 교만심을 드러내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시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인품을 성숙시키는 사람이다. 인품이란 게 뭡니까? 사람의 자격입니다.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자격, 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품격, 품자를 쓰잖아요. 인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이 많다 해서 어린 사람을 무시해야 될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은 내 어른으로서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심으로 받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이 어른다울 때 자녀들은 아니면 어린 사람들은
어린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범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이 따라오지, 윗사람이 모범을 못 보이는데 아랫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늘 나의 인격과 인품을 갖다 성숙시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존중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베푼 덕에 대해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도모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느니라. 덕의 본성이 없음을 밝히고 덕이 영원하지 않음을 간주할지니 덕이란 참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작 버리듯이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은 자기가 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바랍니다. 자녀들을 갖다가 하는데 한 20세까지 키워놨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네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 월 쳐들고 받았지 하면서 맛있는 거 사내라든지 뭐 하라든지 하죠. 저도 어디 직장에 한번 가가지고 돈 한번 벌고 나니까는 첫월급 타니까는 그러더라고.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속옷 사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늘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보답을 바래요. 키워줬기 때문에 용돈을 우리가 내가 나이가 늦게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나에게 용돈을 달달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집에 자녀를 갖다는 가지고 계시면은 좋지만은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슬픈 사실이지만은 있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좀 살만하고 그러면은 야 자녀들 오면은 야 용돈 가져와라 그런 분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베풀고 이제 보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지만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 구청장 선거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그 하잖아요. 공약을 하잖아요. 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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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우리들은 늘 보면은, 말 그대로, 공약이라는 게 빌공짜거든요.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 약자거든요. 그게 헛된 약속인데, 그걸 갖다 믿고 우리는 투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텅 빈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제 약속을 믿고 하는 찍어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공약을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 당신네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보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우리 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 바꾸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입니까? 내가 당신의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자리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계산적인 도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꼭 줄을 대고 또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전직에 전직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밥줄을 갖다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아프게 생각하고 그게 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은 지금 많이 70년대 비나 80년대 살에 잘 살게 돼 있지만은 생각은 얼만큼 후진국의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은 자꾸 후진국의 형태를 갖다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픈 현실을 갖다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것을 각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 베푼 것을 헌식처럼 버리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헌신장처는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버림으로 해가지고 나의 인품과 인격이 성숙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아시고 이 9번을 들어가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을 바람이 눈에 넘치면은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추악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죠. 세상 이익이란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이므로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지나니 이익을 허망대히 구하지 말자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익이라면은 양잿물도 마신다 했잖아요. 가끔 좀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좀 그래요. 맛이 좀 살 간 사람들이 보면은 돈을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길거리에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디 술집에서 돈을 갖다 뿌리고 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저 높은 고층 빌딩에서 막 돈을 뿌리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럴 때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을 죽기 위해서 많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세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또 요사에는 그런 게 좀 사라졌어요. 우리 핸드폰 애플에서 나온 거 사려고, 첫 제품 사려고 줄줄이 서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뭡니까? 내가 이런 걸 했다, 가졌다, 이런 상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 이익을 바랍니다. 내가 이익되는 것에 대한 눈이 좀 어떻게 보면 잘 가죠.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은 공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이거 아무 공짜인 것 같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 부처님 앞에 불전 넣는 거, 이거 공짜인 것 같죠? 절대 공짜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베푸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오게 되겠습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하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보시하는 게 별 영험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께 당신을 너무나 존경하고 공경하고 당신의 좋은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보시를 해보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득이, 이런 게 내가 보시한 공덕이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께 절한 덕이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좋은 말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짜증 낼 일이 없어요.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인들하고 삽니다. 학인들이 날마다 아이고 예 하고 좋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대들기도 하고, 가끔은 항의도 하고, 가끔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왜? 제가 겪었잖아요. 저도 그들이 겪었던 생활을 다 한 번씩 겪었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역량이
그릇이 우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래? 하고 큰소리 칠 게 아니고 아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이 그랬어 하고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것,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항의를 하고 대들 때 화가 왜 안 나겠어요? 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날뛰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도록 안정을 시켜서 차근차근히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이익을 추구하지는 마음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 것을 가지지 않게 되죠. 우리는 늘 모든 데서 자연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숲에서 공기를, 맑은 공기를 정화시켜주잖아요. 우리가 내뿜는 것은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에서 다 정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늘 좋은 공기를 주고 있고 또 우리가 햇빛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자각하게 자각하세요. 깨달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일곱 걸음급에서 천상천하와 독존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는 모습입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어리석게 만들지 말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잘 알게 되면은 쓸모없는 것을 이득을 추구하지 않게 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성취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룬 것, 성취한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요구합니다. 더.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늘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절에 올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거듭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은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그러므로 성우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인 것을 수행으로 원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참 세상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함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억울함을 한 번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면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기록이 이르렀다 겪으면서 제가 하지 않은 것도 한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을 갖다가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이로 되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을 다 저도 살아오면서 다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야 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남모르게 앉아가지고 흘릴 거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흘렸다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흘려보기도 했고 가끔은 산에 가가지고 말도 해보기도 했고 아니면 또 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고함밖에 없었죠. 야 하면서 질러보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억울함을 갖다 살아오면서 겪다 보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런 기회에 뭘 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삽니다. 요새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 내 자신을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친한 사람끼리 농담으로는 뭐 상대를 갖다 막 비난하고 욕설을 하지만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타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누구에게 무시당해서 또 타인에게 모욕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세상에 유익한 좋은 행동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말 한마디에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성취되게 되어 있고 쉬운 일은 쉽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나한테 많이 닥칠수록 어떻게 된다? 나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어리석은 못난 행동을 안 하도록 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설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게 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명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나에게 뭐다? 좋은 약이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갖다가는 보고 욕설을 하는 것, 왜 당신이 왜 욕설을 할 게 아니고, 아, 당신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아, 당신의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나의 욕설을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친구가 나에게를 무시하고 깔볼 때는, 아,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얼마나 할 데가 없으면 스스로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에게 욕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칠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대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상대의 어리석은 점을 보고 못난 점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게 아니고, 아, 그런 못난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그런 당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를 살펴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상분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면 상대방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맑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당신도 내 마음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이 나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찬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은 아, 나가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이해하면은 뭡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게 보지 않냐. 아름답게 보아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지장보살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마지막으로 밑에 이제 적은 글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전략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전략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소유와 소유의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의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소유 지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적인 삶은 우리 일상에 두루 깔려 있으며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쪽 삶이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만한 삶이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 뚜렷이 드러난다. 똑같은 조건을 듣고 한쪽에서는 삶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단순 한쪽에서는 근심 걱정으로 원인을 본다.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 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으며 저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서 삶에 한긴 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설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중간에 보면은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갖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생활인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아유 당신 왜 내 집에 왔어? 나는 당신하고 만나는 게 꺼려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아 우리 부모님 오셨다 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유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하셨는데 또 나한테 무슨 잔소리 하시려고 오셨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야. 나들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집에 와서 뭘 준다? 화목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온기를 준다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욕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적은 거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은 타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많은 것을 갖다는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큰 집을 가져도 우리가 저녁에 몸을 누이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3평, 무덤 간데 3평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우면은 딱 우리 자기 키만큼밖에 되잖아 않잖아요. 한 평 정도 좀 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대궐이 같은 집도 내가 자는 방은 자는 장소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얼 더 합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각자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밥을 굶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북한 같은 데서는 지금같이 우리가 같은 따뜻한 옷, 따뜻한 밥 없잖아요. 먹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 따뜻한 방에서 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되면은 내 이웃에게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진정한 나의 사랑을 베푸는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12월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누구에겐가 남겨주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는 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는 뭘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만큼 컸었다. 이만큼 위대했었다. 나에게 이러한 좋은 온기를 따뜻함을 남겨주었고 그 따뜻함에 의해서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를 사랑하고 이 지구를 보호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누구의 영향이었다?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었다. 여러분들은 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졌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힘을 얻었고 나는 이 세상을 맑게 깨끗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얻는 사람이 되었노라. 이런 자긍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처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